안녕하세요. 이 자리는 7월 말 정도 때 모종으로 구입해서 여기 저희 주말주택 연마당에 심어두었던 그린 카페 티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. 모종으로 심어서 1년에 대략 한 60cm 정도가 자란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. 한달 반이 좀 지날 정도 동안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뻗어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빨리 메꾸고 싶은 마음도 있고, 한달 반, 두 달이 다될 정도로 해서 또요 모종들이 초록으로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. 해서 다른 곳에도 한번 심어 보려고 모종을 더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. 한번 열어 보면요. 이렇게 한 판에 이렇게 20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. 해서 꺼내서 일단은 제가 다른 곳에 옮겨 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모종을 하나 꺼내 볼게요. 그래서 한달반 전에 심었던 친구들이랑 지금 모종으로 온 친구들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. 자, 지난번에도 모종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었는데, 사실 지난번에 한달반전 정도 때 왔던 모종은 이보다 좀더 풍성했던 것 같기는 한데,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보다는 그리 풍성해 보이진 않아요. 요 모종 코트는 좀 빈약해 보여서 다른 모종을 또 하나 다시 가져왔는데요. 요거는 그나마 조금 더 모종이 옆에 거보다는 좀더 풍성해 보이긴 한데, 지금 색상이 약간 잎이 좀 노래가지고 요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 건지, 아니면은 배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상자 안에 오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살짝 이렇게 잎파리 색깔도 약간 노랗긴 해요. 그래도 일단 그래도 적응하면 잘 자라겠지요. 그 생각으로 심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비교로 일단 해보면은, 요거는 현재의 모종, 그리고 대략 두달 정도 된요 그린카펫의 모종이 커지는 정도가 요렇게 요만큼에서, 위에서 보면은 요만큼에서 주변으로 한 2,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 둘레로 커지는 것 같아요. 다른 쪽 자리도 한번 봐보면은, 이쪽을 봐볼까요? 여기도 보면 모종포트 하나를 심었었는데, 이렇게 위를 두면 주변으로 크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는데, 이렇게 살짝 옆으로 점점 이렇게 뻗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요 연마당에 심어두었던 이 친구들은 사실 마당에 흙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. 원래 풀이 나지 말라고 요런 자갈이랑 모래랑 섞어가지고 이게 마당에 지금 거의 뿌려두듯이 한 상태라서 영양이 거의 없는 상태에 지금 심어두었는데도 그린 카펫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장마 기간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는데, 무르지도 않고 이렇게 잘 견뎌 주었습니다. 사실은 이긴 장마에도 잘 이겨내고 초록을 잘 유지해 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더 추가로 샀을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이번에 그린카펫을
새로 심어 보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저희 바로 집 앞에 있는 이렇게 백자갈을 깔아둔 자리거든요. 이렇게 백자갈을 밑에 비닐을 깔고 흰 자갈을 깔아두면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그 사이로도 잡초들이 삐져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 카펫으로 이 앞쪽을 초록으로 메꿔가면서 여기를 채워두면 또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요 백자갈을 걷어내고 그린 카펫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여기는 지금 사실 그린 카펫을 심을까 말까 고민했던 자리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질이 자라고 있어서 살짝 보류해 둔 자리고요. 여기 계단이 있는 바로 요 앞은 실은 며칠 전에 제일 처음에 한달반 전에 모종으로 심었던 그린 카펫 중에서 몇 가닥을 지금 다시 파서 이쪽에 옮겨 심어 두었거든요. 한 무더기를 살짝 분리를 시켰어요.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, 여기 조그만 거, 조그만 거,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거, 요렇게 나눠진 게한 무리였어요. 근데 살짝 나눠가지고 분리를 했는데, 이 친구들이 좀 빨리 자라 주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그린 카펫을 다시 나누어서 심어두고 또 다른 자리에도 요 새로 모종을 사기 전에 한달반 전에 그새 모종에서 살짝 파내서 이 자리도 이렇게 대략 한 3, 4일 전 정도가 되거든요. 그때 옮겨가지고 요렇게 지금 심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물을 살짝 주고 했는데, 여기는 제일 처음에 연마당에 심어둔 자리처럼 막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흙이 있고 해서 좀더잘 자라주지 않을까 싶어요. 조만간 좀 영양분도 채워주고 해서 성장을 겨울이 오기 전에. 그래서 여기 요 자리, 여기 옆에 지금 뎁사리가 점점 물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 위에는 살짝 붉은색 빛이 도는 게 핑크 뮬리인데 그 아래쪽으로 해서 요흰 자갈들을 살짝씩 걷어내고 이쪽으로 그린 카펫을 채워 두려고 합니다.